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또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반기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로봇 관련주들을 총정리해보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까지 한번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은,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에 따른 내용들을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 주도주에 대한 부분, 로봇 관련해서 이제 감속기 관련주 이런 것들을 가장 처음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제 감속기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는 심지어 한국경제TV 직원분들도 감속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만큼 그 불모지에서 이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그만큼 급등 양상을 보였죠. SPG라든지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로메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급등 양상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감속기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최근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고점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은 또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연속성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할지, 그런 전망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로봇 관련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도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매일 오후 1시 30분,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빨간맛 주식 이두 가지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자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로봇, 메타버스, AI, 전장, M&A로 미래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밑에 보시면 제53기 삼성전자 주주총회라고 나와 있어요. 53기가 언제냐면 2021년도입니다. 자, 오래됐다, 그죠? 2021년도에 이미 로봇, 메타버스, AI 쪽에 대해서 M&A로 미래 승부수를 던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이 삼성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다라는 것이 여기에도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 로봇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그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현재 진출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성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고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것이 과거의 삼성전자, 자, 뭐예요? 보행 로봇입니다. 그죠? 2조 보행 로봇 나오고 있고, LG전자는 서비스형 로봇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빙하는 로봇. 자,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공장 자동화, 창고 정리형 로봇을 또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자, 대기업 로봇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 로봇에 대한 다양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로봇은 공장에 가야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서 현재는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확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로봇 사업화 데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고, 우리가 이제 작년, 우리가 2021년도죠. 소비자 가전 부분 내 신설을 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승격시켰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 가전에서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M&A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A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삼성에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등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 삼성이 M&A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두배 올랐던 기업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자, 스맥도 마찬가지로 로고가 삼성이랑 똑같이 생겼었기 때문에 아, 삼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삼성에서 M&A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이런 로봇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봇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 여러분들 아시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보시면 이렇게 뭐 이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로봇 청소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로봇이죠. 이것도. 그럼 여기에 이제 로봇에 또 들어가는 요 시스템이 이제 레이더하고 라이더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자율주행 기술이 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은 2020년도 말에 보스턴 다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로봇 사업과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창고 정리라든지, 또는 이제 조지아의 자동화 공장. 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뛰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로봇화, 자동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는 산업을, 보면서, 야, 로봇이 과연, 여기서 이제, 산업적인 발전이 있을까? 실적은 잘 안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실적은 잘 안 나와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로봇이 지금 현재, 우격받았던 시기가 언제냐? 최초로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한 번씩 올랐습니다. 자, 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왜 우리가 로봇이라고 보고 이 로봇을 자동화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는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또는 요즘 이제 커피 로봇, 커피 뽑아주는 로봇들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비스형 로봇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공장 같은 데서는 직접적으로 협력 로봇, 산업용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심지어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쿠팡 같은 데 있죠. 그 쿠팡에 보면 물류센터에 사람이 직접 물건을 옮기는 것보다 로봇이 물류를 정리합니다. 여기 갖고 저기 갖고. 자,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로봇 산업 앞으로도 좀 더 확산되려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정의선 회장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에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자동화 설비, 원래는 2025년도. 그런데 이것을 2024년까지 좀 더 조기 완공하겠다는 얘기를 현대차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몰류 로봇에 대한 부분을 현대차 그룹도 상당 부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관절 부분을 우리가 감속기라고 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로봇들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변화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기업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고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형으로 또는 공장 자동화형으로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은 T로보틱스에 운영하는 뽀뽀뽀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성수역 2번 출구에요. 성수역 2번 출구. 자, 요렇게 이제, 로봇이 그림도 그려주고 커피도 뽑아주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위아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위아 로봇인데, 요런 것들도 이제 로봇입니다. 이제 산업용 로봇, 협력 로봇이라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시트를 꼽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이제 얘가 이걸 들어가지고 요렇게 옮겨서 꼽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꼭꼭 눌립니다. 접합이 될 수 있도록. 대신에 여기에 옮기는 것은 다 로봇이야. 이런 식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가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주가도 많이 오르면서 넘어오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크게 보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 크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서비스형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또 한쪽은 이제 산업용 로봇. 그러면서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부각되면서 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움직임들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같이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재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있고 삼성과에 대한 협력 관계, 삼성에 대한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한번 공략을 하고 최근에 7월 21일 날도 한번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두배 가까이가 또 다시 상승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지분 구조를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14.83%가 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고, 키워드로 본다면 이제 감속기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보면 주가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자 밑에 이제 거래량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한번 시세가 여기서 1, 2, 3 한번 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였다. 여기 세 번째 스텝. 여기서 확 뽑아내면서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한 번, 두 번이거든. 왜냐하면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치고 두 번째 쳤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빠졌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는 반드시 세 번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지금도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흐름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한 번, 두 번, 세번 나오니까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다시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시세가 한 번, 두 번이었으니까, 한 번, 두 번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더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붙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옆으로 행보는 좀 보일 수 있다고 시장 상황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행보가 좀더 길어질 수 있어도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리 자체가 뒤에 나오는 이 파동은 따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뒤에 요 자리들은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이슈가 간접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저희도 안 팔았습니다. 저희도 좀더 보유라면 수요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고 있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성 관련돼서 보면 스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 주기도 하고 스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로고 자체가 삼성이랑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스맥을 소개해 드리면 항상 보여드리는 것이 자 요겁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삼성 로고랑 똑같다 그죠? 삼성 로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로고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분사를 한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삼성 관련된 후광이 있다라고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월봉을 보시면 제가 2,800원, 2,700원, 2,900원 때는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두배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죠. 잠시 쉬어가는 거고. 대신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됐다는 거예요. 자,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되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조정폭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변곡점 부차원도 이렇게 이제 변곡점이 잡힙니다. 그럼 하나는 4,800원대 변곡점, 또한 가지는 6,000원대 변곡점, 그리고 그 밑에 4,000원대 변곡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여기 위로는 이제 또 다시 한번더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맥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대한 이제 삼성이 앞서서 봤지만 M&A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 이슈를 타면서 지금 스맥이라는 기업이 올라왔고, 대신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많이 지정이 됐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들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붙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급등락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이런 것들은 급등할 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올 때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다시 한번 더 눌림목에 대한 형태를 좀더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전고점까지도 다시 가능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계속 본다면, 우리가 유로메카도 지금 이제 유로메카하고 SPGO 두 가지 종목은 감속기 관련해서 계속 이제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어요. 연기.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쓰는 감속기가 HDS 감속기라고 합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국산화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 유로메카라는 기업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11,000원대 바닥을 찍고 바닥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는 다시 한번 더 강하게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왼쪽에 큰 언덕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좀 쉬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볼 거는 이제 단타성 물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시세가 한번 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 지지 라인, 그리고 고가적인 라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1번, 2번, 3번. 그러니까 3번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이제 지지점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구간이 이제 지지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한번 드러냈다가, 자, 그죠? 여기 또 다시 한번 더 드러내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조금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5만 원대까지 한번 시세를 강하게 한번 올렸으니까, 우리가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고 나면 적어도 조정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조정기가 좀 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단기 흐름밖에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새로운 계약 관계가 나온다든지 협력 관계에 대한 발표, 지분에 대한 매입 이슈가 있어줘야지만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만 우리가 한번 볼수 있는 전략으로. 자, 그리고 이제 또 SPG. SPG는 내실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봤던 기업들과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실적을 동반해서 갈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과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됐었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매직 가격대만 본다면 한 8,000원, 9,000원 정도 분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숙기에 다다랐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다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이, 요게 이제 돌파 자리거든요. 돌파 자리에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시세가 나고,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도 주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가 이제 변곡점으로 현재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이 구간 조금 선이 좀 삐뚤어졌어요. 보면 이제 가격대가 한 32,000원, 3만 원 밴드 정도 됩니다.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곤욕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주가가 빠지니까 걷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20선에 대한 추세는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추세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앞서 봤던 부분에서는 SPG가 좀더 시세를 신고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또 T로보틱스, 자, T로보틱스도 추천주. T로보틱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39,500원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공략했던 가격대가 7,000원에서 8,000원 밴드였어요. 그래서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가 달려갔는데, 자, 여기서 한번,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여기. 예, 여기서 한번 했죠. 4월 6일 날. 그리고 여기서 해도 보면 주가가 2배 이상 또쭉 올랐었거든요. 14,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 원대 밴드 39,500원이니까 이것도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는 건데, 왜 25,000원 밴드에서 멈췄느냐? 이거는 앞에 있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낙폭과대에서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해야 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양극화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지금 보면 이제 고가 권역은 돌파가 쉽게 안 나오는 자리, 조금 막혀 있던 부분. 그러나 저가 권역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밴드가 지지는 나오지만 강하게 돌파가 안 났던 부분.
그러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했을 때 공격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그 밑에 자리를 좀더 노려보는 전략.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흐름 자체가 한 번만에 죽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다시 한번더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 25,000 밑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했을 때 단타적인 부분,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접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동화 설비 관련된 이슈가 이 티로보틱스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슈 없이 그냥 빠지 흐리멍텅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도 보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은 이제 앞서 제가 로봇 청소기 그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유튜브에도 이 유진 로봇에 대한 그 로봇 청소기를 저희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상품평하고 여기에 이 라이다 센서를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런 딱꿍 모자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라이다 센서인데, 유진 로봇은 이제 생활 서비스용 로봇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 이제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자, 월봉이 어때요? 시세가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구간대가 이제 6,000원 밴드부터 시작해서 17,000원까지 뽑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시세가 낮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면서 나왔던 거래량은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과 함께 섞여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냥 지금 여기서도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중간 자리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라.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6,000원 밴드를 매직 가격을 봤을 때한 12,000원에서 11,000원 자리.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구간 자체에서는 우리가 단기 지지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은 넘어가는 흐름보다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조금 붙일 수 있는. 단기간에 급등이 조금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옆으로 이제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전열을 가다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보면 이제 후반기에는 생활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유상 로보틱스도 산업용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협력 로봇 쪽으로 좀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에브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산발이 뭐예요? 물걸레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 에브리 보십니다.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를 한번 강하게 내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중바닥 패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바닥을 다지는 자리들. 그러면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고가가 조금씩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이런 과매도 구간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강하게 시세를 붙였을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000원 밴드를 돌파를 하면 그때 우리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적극적인 매수를 좀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자, 그리고 이제 티라유텍 보겠습니다. 자, 티라유텍은 지금 지분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지분을 보면 이제 SK가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SK가 두 군데 있는데, SM코어에도 SK가 들어와 있습니다. 창고 정리 자동화 설비거든요. 그냥 지금 이 SM코어는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밀렸어요. 하단에 밀려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오히려 이제 여기서 낙폭이 좀더 크다면, 우리가 5,000원 밴드 전후로 봤을 때 주가 좀더 빠진다면,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로 매수를 한번 가담해 볼수 있는 종목이 SM코어가 될수 있고, 마찬 그 반대로 이제 티라유텍 같은 게 시세를 한번 강하게 냈습니다. 강하게 내면서 최근까지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서 내려오는 단계인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시세 강하게 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월봉을 한번 주봉을 보시면 한번 두 번, 세 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시세가 조금 붙겠죠. 그럼 20선에 대한 전후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6,5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렇게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이제 LG전자 관련된 로봇 관련주도 있죠.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LG가 지금 지분을 7% 보유하고 있고, 로보스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RV 감속기 또는 이제 생활 서비스형 로봇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락폭은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SK 관련된 기업들이나 삼성 관련된 기업들 많이 올랐는데 LG 관련된 기업들 조금 잠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하도 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는 기회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후반기에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보면 이제 링크 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조금 없고 이제 시가총이 낮아요. 이런 것들은 장기, 초장기로 본다면 손해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감속기라든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이제 이슈가 많이들 생기면서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두 가지 기업만 더 볼게요. SBB테크. SBB테크도 지금 한번 시세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를 좀 넣겠다고 해서 그것과 앞에 갭이 있는 데까지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SP시스템. SP시스템 같은 경우 최근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되돌림 파동이 들어갑니다. 이런 파동이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그 되돌림 파동 자체가 지금은 저항으로 또다시 작용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되돌림 파동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돌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그 낙폭과대라고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보면 우리가 로봇 산업 자체를 아직까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로봇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또다시 이런 로봇 산업은 자동화 산업에 대해서 확장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다시 한번 탄력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대기업 관련된 키워드가 있고 산업용 로봇 키워드가 현재는 강한 거, 감속기라는 키워드도 함께 있다는 거, 그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주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